내 마음에 맨날 그래. 이 속내도 내걸다 표현을 못해. 응? 그러다 보니까 내가 욱하잖아, 이거.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응? 내이 스트레스를 풀 데가 없어. 네. 있어? 없습니다. 와이프도 강해, 성격이. 네. 난 내가 그 와이프한테 의지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혼자 술 먹고 혼자 자고. 근데 술이 안깰 때가 있어, 이 술이. 아침에. 그럼 내가 운전대 잡으면 어때? 이것도 음주야. 응? 그러니까 본인 모르겠어. 이 본인 보면은 이 화가 많아. 그냥 불뚝불뚝 올라와. 그러니까 이게 자꾸 표현을 하다 보면 어때, 와이프가. 서로가 말만 무늬만 부부야. 안 그래? 맞아. 응? 근데 서로 이해하려고는 안 해. 본인도 와이프가 보면 저게 여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와이프 불쌍해. 안 불쌍해요? 애처롭게는 불쌍하지. 저 때문에 응. 고생하고, 움직여. 본인 욱하면, 어떨 때 뭐라도 훅 날라가. 그냥 사람 빚을 꽂잖아. 본인은 안 해야지 그런단 말이야. 안 그래요? 응? 평상시 정신 들면 와이프가 불쌍한 거고, 이 정신이 또 나가면 와이프한테 막 하고, 그러니까 주워 담을 짓을 많이 한단 말이야. 그럼 애들이 뭐 보겠어, 아빠를? 맨날 그러지. 내편 없다고 그러지. 안 그래, 그래. 그냥 나만 힘들고 나만 외로운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본인은 인복이 없어서 그래. 그 사람하고 친해지질 못해, 솔직히. 못 어울려, 스스로가. 안 그래요? 사람 믿질 못해요, 제가. 그러니까 겉으로 그래도 사람, 본인은 그냥 말하고, 사람하고 하다 보면 본인 내가잖아.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때? 내 사람이 없는 거야. 그리고 나만 맨날 외롭대. 믿으라는 게 아니야, 상대를. 예전에도 믿었다가 본인도 인간한테 뒤통수 맞다 보니까 어때? 이제 인간들도 싫어지는 거야. 안 그래? 응? 그 진짜 특별한 기술이 별로 없어. 응? 그 맨날 그러지. 나는 언제 돈 버냐고. 노력을 안 한, 노력은 했지. 살라고는 노력했지. 근데 나의 장점을 뭔가 파헤치려고 했던 게 없던 거야. 응? 그래서 지금은 어찌 보면 노가다, 이거는. 그죠? 근데 노가다 안에서도 기술이 많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왜? 왜내 전문 기술을 못 만들어? 발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가다 보면 허무해지지, 자꾸 내 자신이. 근데 내가 노력 안 하고 목표가 없다는 거야, 본인이. 맞습니다. 기준이 없어요. 이거를 가져야지. 아, 내가 이걸 배워서 내가 오너가 돼야지. 그 마음이 없어. 그 일할 때도 봐오면 일은 잘해, 어디 가든지. 근데 인정을 막판에 못 받는 이유가 욱하면 본인은 쳐버리거든. 안 그래? 맞습니다. 그러니까 해놓고 욕먹고, 해놓고 나만 나 인정도 제대로 못 받으니까 나만 괜히, 그러니까 더 사람들하고 어울리기가 싫은 거야. 이거는 본인이 잘못되는 거야. 이거 고쳐야지, 본인이. 왜냐면 속옷도 야무져. 열심히 한단 말이야. 응? 근데 얼굴 표정이 항상 짜증나 있는 얼굴이야. 불만 있는 얼굴. 그게 뭐야? 항상 내가 마음에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이라는 거야. 이거 고치지 않으면 부자 못 돼. 그 지금도 맨날 벨벨 겨. 없어, 솔직히. 지금 일한 지 몇십 년 됐어. 아니, 지금 사회복지사 일하다가 20년 하다가 응. 관두고 이제 3, 4년은 안 됐어? 노가다 지금 1년 거의 10개월, 10개월 안 돼, 한 6개월 됐네요, 응. 노가다. 이랬는데 내가 자는 지금 내갈 길을 못 잡아. 근데 인테리어 배우고 싶은 생각은 없어. 인테리어요?
아, 그건 이제 어릴 때 어떤 막연하게 그런 생각만 있었지. 근데 내가 재주는 있어, 없지는 않아. 네. 근데 내가 사람하고 어울리는 방법을 몰라. 네. 뭔가 배우려면 내가 납작 엎드려야 되는데 못 엎드려 본인은. 돼요? 안 되죠. 간신히 돼야지. 간신히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직장에서도 내가 오해받고 내가 털은 거잖아. 그래도 조상을 잘 받들었어야지. 제대로 안 하잖아, 저렇게. 그러니까 내가 그 나쁜 걸 내가 받는 거야. 왜냐하면 본인 사주가 스님 사주란 말이야, 사주 팔자가. 그래서 고독 사주야. 고독은 외골수야. 그틀 안에 넣어야 돼. 안 넣으면 내가 인정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도 사회복지사를 했지만 거기서 인정을 못 받았어, 솔직히. 왜 나는 맨날 뒤치다꺼리 일만 해야 돼? 맨날 그래 왔어. 그러니까 내가 보면 나보다 못난 것들이 벌써 앞으로 가고 있어. 많이 봤잖아. 근데 내가 안 바뀌었어, 본인은. 못 숙여, 이렇게. 이거 못 숙이면 본인 사회생활 못 하는 거야. 지금도 마찬가지야. 어디 가든 인정받고 싶고, 뭔가 하고 싶은데 본인이 안 바뀌는 거야. 이거 안 바뀌면 본인 누가 나 인정해주지 않아. 본인은 요거 고치면 잘해. 요게 제일 어려운 거야. 그리고 인복이 없는 사람이고, 본인은 뭐냐, 조상복 있는 사람들 조상한테 베푼 게 없어. 그러니까 받을 게 없는 게 중년에. 그러니까 딱 중년 됐을 때, 본인 지금 몇 살이야, 지금? 지금 50 소띠 소띠 근데 소띠는 원래 자체가 일복이 많은 거야. 근데 소띠들은 외골수들이야. 남이 시키는 걸 그대로 하지 않아. 자기가 인정이 돼야 해. 똥꼬집이 센 거지. 소는 또 뭐야? 조상이란 말이야. 소띠들은 그냥 조상한테 잘해야 돼. 근데 제사 모시는 것도 지금 없어. 안 그래요? 내가 그러니까 딱 봐봐요, 보니. 응? 46, 47대부터 본인이 더 마음을 못 잡은 거야. 그러니까 본인이 48, 49에 내가 다 내려놓는 거지. 그러니까 9세 내가 치여 맞는 거야. 근데 그걸 못 막았던 거지. 그러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응? 본인이 53, 55살까지 자리 못 잡으면 60세까지 없는 거야. 지금 빨리 돌아서서, 몰라, 본인이 인테리어 배우래, 제대로. 아니면 타일을 붙이는 걸 제대로 배우든지. 뭔가 하나 기술만 갖고 배우래. 지금 돈 생각. 전기를 하는데 전기도 전기도 괜찮아. 근데 전기를 지금 제대로 만지는 게 아니잖아. 하나를 기술을 정확하게 해서 그것만 파고 들어가. 그러려면 엎드려야 돼, 배우려면. 그러면 사회복지 지금 다시 하려고 원서 넣는데 다안 되겠네요. 쉽지 않아. 근데 안 가는 게 좋대. 힘들죠, 지금 일이. 네, 몰라. 본인 이제 지난 거 생각하지 말고, 앞으로 갈 길을 생각하자 그래. 그래서 기술 배우래. 이것도 해보지도 않은 일이잖아. 인테리어 하려면 이것저것 다 알아야 돼. 근데 전기 배우려면 전기도 괜찮아, 앞으로. 나쁘진 않아, 진짜로. 3년만 고생을 하잖아. 그리고 집에서 가면 좀 웃어줘. 맨날 혼자 고독 씹지 말고. 큰애가 몇 살이야? 그냥 12살. 응? 얘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요. 와이프든지. 큰애한테는 제가. 응? 사랑 좀 줘래.
무관심하지 말고, 툭툭대지 말고, 많이 예민하단 말이지. 네. 와이프한테 좀 이뻐 좀 해줘. 네. 응? 그리고 본인 힘든 건 있지만, 몰라, 내년까지 조금 많이 힘들대. 네. 이 고비 넘어가야 돼. 특히 5, 6월 달까지 잘 넘어가야 네. 본인이 괜찮아져. 그리고 이런 조상을 잘 재워놔. 그래야지 본인이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어. 그리고 몰라, 사회복지사는 힘들고 차라리 내 다른 길을 찾자 이거야. 아, 그럼 장사도 안 되겠네. 장사는 안 돼. 네. 본인이 본인을 보면 알아. 아. 할 수 있겠어? 못해. 진짜로 네. 이건 못해. 장사는 하지 마요. 네. 응? 이게 두루두루 움직여져야 되는 사주기 때문에 그건 나한테. 네. 근데 뭔가 기술을 갖고 뭔가 본인이 그런 건 할 수 있어. 해놓으면 내게 많이 돼. 네. 그런 거로만 좀 신경 쓰면 나쁘지 않대. 네. 그리고 허리 관리 잘하래. 아, 네. 응? 지금 허리 별로 안 좋아. 네. 응? 이것도 본인이 한 허리가 지금 많이 눌려 있어, 신경이. 네. 맞습니다. 응. 가서 물리치료 받아봤어? 아니, 가끔씩 아프면 병원 가고 약 먹고 약간, 시술도 두 번에 네 번에서 네 번. 지금 네 마디가 안 좋아. 두 개는 완전 터지지 않았어? 맞습니다. 나중에 이제 복구 안 된대. 잘못하면 허리는 내 중심이잖아. 중심을 계속 치는 거란 말이야. 관리 잘해요. 진짜 특히 10월 동짓달 절대 운전하지 마, 술 먹고. 10월 동짓달? 응? 그 다음날 술이 안 깨면 딴 사람 차를 타고 하든지 운지 괜히 거리에 내가 사고 나든지 그럴 수 있으니까 그것만 조심해. 그러니까 다른 게 뭐 복지사로 가려고 하지 말고 응? 여기서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좀 끝을 봐봐. 다른 거 궁금한 거 있어요? 딸아이와의, 큰 딸아이와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는 이유가 제가 좀, 좀 이렇게 사랑을 안 베풀어서 그런 건가요? 옛날부터 아빠가 무관심. 네. 나한테 다가오려면 네. 내가 그만큼 애한테 다가가야지. 네. 걔도 아빠 같은 성격인데? 아. 꽁한데? 네. 그걸 누가 풀어줘야 돼? 근데 아빠가 애한테 다가가는 방법을 몰라. 네. 그러니까 말만 퉁명스럽게 툭툭 던지는 거야, 그냥. 네. 그러면 안 돼. 진짜 애들이랑 여행 간 적 언제야? 거의. 네. 같이 그냥 밥 먹으러 가까운 데도 간 데도 별로 없어. 네. 근데 나 애가 어떻게 나한테 가까이 와? 네. 그럼 그것도 아빠 내잖아. 아빠가 잘못하는 거야. 네. 애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야. 네. 응? 그리고 걔는 어디다가 이런 데다 양부모를 잘 세워줘. 그래야지 걔가 15고비까지, 17고비까지 잘 넘어가야 돼. 응? 초년에는 인간 때문에 얘가 상처를 크게 받을 수 있어. 난 좀 사랑 좀 주래. 응? 아빠도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잖아. 안 그래? 예. 그러니까 내가 못 받았으니까 내 새끼한테는 줘야지. 예. 그럼 나처럼 힘들게 막 크게 할 수는 없잖아. 예. 나 아빠도 바뀌었어야지. 안 바뀌었잖아, 나도. 네. 오늘부터 좀 바뀌어. 예. 그러면 제가 밝아지게 일단은 만들어줘야 돼. 응? 즐거운 게 뭔지, 사는 게 뭔가, 왜 어린 나이에 저렇게 지도 고통이란 말이야. 사랑받고 많이 받고 크는 애들하고 사랑 못 받고 크는 애하고는 달라. 지금도 안 늦었어요. 같이 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고 네. 그래주면 걔가 좀 밝아지지. 네. 알았죠? 네. 그렇게 하셔요. 네. 됐죠? 감사합니다. 네.